스토리 2 언더바 샘플 파일을 열었습니다. 세이브 에즈 해서요. 이름을 스토리 2라고 바꿔줄게요. 이게요, 화면 왼쪽에가 많이 여백이 생겨 있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무슨 코드 때문에 그런가 들여다봤더니, 우리가 저기 정의, 뭐죠? 인용문에 쓰는 블럭 쿼트라고 하는 속성이 들여쓰기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쓴것 같다라는 걸 이제 얘기한 적이 있었죠. 지금 블럭 쿼트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작업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쨌든 예제니까 그냥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걸좀 감안을 하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1900년대 작품이 이렇게 쭉 목록으로 되어 있죠. 2000년대 작품도 쭉 이렇게 목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거를 목록이라 부르는데요. 그런데 정작 코드는 P 열고 닫고, P 열고 닫고, 이게 문단 정렬할 때 쓰는 건데, 그죠? 문단으로 다 처리가 되어 있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디자인 작업하다 보면 시멘틱 태그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게 돼요. 이런 거를 많이 얘기를 듣게 돼요. 이제 시멘틱 태그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의미 있는 코드가 태그가 의미 있는 코드를 작성을 하자라는 얘기예요. 코드 작성하는 걸 태깅한다. 태깅한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의미 있는 코드를 작성하자. 이게 구문을 HTML 이게 구문 작성할 때 의미 있게 작성하자. 의미 있게 하는 게 뭐냐? 얘기 어저께 잠깐 얘기했죠? P는 문단 정렬할 때 쓰자. 뭐 뭐는 뭐할때 쓰자 이렇게 각각 코드마다 뭐할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그림적으로 그림이 밀어내지니까 블럭 코드 쓰자. 이거는 의미 있는 코드가 아니고 그냥 밀어내기 필요하니까 그냥 인용문으로 막쓴 거다. 인용문 블럭 코드 두번 썼다. 두번 탁탁 밀어내고 싶었다. 디자인적으로 밀어냈다. 그러니까 막 쓴다 이거잖아요. 의미를 따지지 않고 그냥 막 쓰는 거잖아요. 밀어내고 싶어서 그냥 인용 문구다라고 마음대로 막한 거잖아요. 그러면 시멘틱 태그가 아니에요. 요거 기억을 해두세요. 지금 그래서 이제 뭐 블록 쿼트는 그렇다 치고 P라도 어떻게 해보자. 지금 그게 이거예요. 지금 하려는 게 이거. P라도 어떻게 해보자. 뭐냐면요. 이게 1900년대 작품의 목록이고 2000년대 작품의 목록이면 목록에 쓰는 태그가 따로 있어요. P가 아니고. 시멘틱 태그를 하자는 얘기죠. P가 아니고. 그래서 블록 잡았어요. 미래소년 수용씨? 미래소년 코난부터 원령공주 1997년까지 블록 잡았어요. 지금 P 태그를 우리가 다 블록 잡은 건데 이거를 뭘딱 누르면 목록 태그가 돼요. 근데 목록 태그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목록 태그는 리스트 관련된 거죠. 목록 태그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드림이버는 두 가지 지원을 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하면은 순서가 있는 목록이냐, 순서가 없는 목록이냐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 또 하나는 있는데 드림이버가 지원을 안 해서. 또 하나는 정의라는 목록이 있거든요. 이건 이제 드림위버가 지원을 안 해요. 순서가 있는 목록이라는 건뭘 얘기하냐면요, 이거예요. 예를 들면 피클 담그기. 피클 담그기에 대한 게 목록으로 1. 뭐 해라. 2. 피클을 오이를 산다. 오이 피클 담그기라고 쳐요. 오이를 사서 잘 씻습니다.
오이를 굵은 소금으로 문질러 줍니다. 이유가 뭐야? 오돌도돌한 거 제거하려고. 굵은 소금으로 문질러 줍니다. 알맞게 썰어 줍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소금에 살짝 절여서 물기를 빼줍니다. 그런 후에 소금은 안 하나? 설탕과 식초와 물을 뭐 1대 1대 1로 합니다. 이를테면 그래서 한번 끓여줍니다. 소독시켜서라 그러나? 뭐 이렇게 1번 뭐 해라, 2번 뭐 해라라고 반드시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 반드시 뒤바뀌면 안 돼. 순서대로만 해야 돼. 그러면 순서 있는 목록을 쓰란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고 당신이 좋아하는 과일 세 개만 대보세요. 네가 좋아하는 과일 세 개만 대봐. 뭐를 제일 좋아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세 개만 대봐. 그러면 바나나도 좋아하고 요즘 수박 제철인데 수박도 좋아하고 나는 가끔씩 또 오렌지도 또 새콤해서 입맛 떨어질 때도 오렌지도 먹고 싶더라고. 그러면 뭘 제일 좋아하는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 요게 좋고 저게 좋고 뭐 이렇단 얘기잖아요. 뭉뚱그린 거잖아요. 순서가 필요 없잖아요. 그럼 순서 없는 목록이에요. 근데 정의 목록은 이를테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예를 들면은 어떤 단어를 정의한다. 그러니까 사전 생각하면 돼, 사전. 예를 들면 우리 한국말에 뭐 어슴푸레하다?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그럼 우리가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슨 그 설명이 쭉 나오겠죠. 그럴 때 이제 정의 목록,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떠한 뭔가를 정의를 해놨다. 그러면 정의하는 게방한 가지 방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고 우리 단어 찾아보면 영어 단어 찾아보면 단어가 뜻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뭐뭐 돼 있잖아요. 그거 할때 이제 정의 목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디자인 우리 홈페이지 만들 때 어떻게 또 많이 응용을 하냐면요. 이 목록 태그를요. 특히 순서 없는 거랑 정의 이두 개를 때에 따라 이게 이제 작업자마다 다른데 메뉴에 활용해요. 메뉴. 홈으로 나에 대하여 포트폴리오 뭐 갤러리 뭐 나의 습관 흔적 남기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할때 순서 없는 목록을 쓰기도 하고 때에 따른 정의 목록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목록의 타이틀은 목록을 쭉 이제 메뉴를 썼다 쳐요. 그 메뉴의 타이틀은 그거겠지. 메뉴의 타이틀은 정의 없는 목록인데 요거를 메뉴를 썼다 그러면은 메뉴의 타이틀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거겠지. 메뉴겠죠. 그죠? 메뉴. 그리고 이제 쭉 목록이 쭉 오는데 그거는 이제 홈으로. 그죠? 목록이 이제 쭉 5개면 5개 홈으로 뭐 나에 대하여 갤러리 포트폴리오 뭐 흔적 남기기 이게 되겠죠. 제목은 메뉴 이렇게 되고요. 뭐 그렇게 많이 디자인에 활용을 해요. 우리 여기에는 정말 목록이에요. 근데 문제 우린 연습하는 거라 하나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순서 하나는 순서 있는 목록으로 처음에 했나요? 없는 목록인가요? 처음엔 순서 없는 목록으로 한번 해보고 2000년 된 순서 있는 목록으로 해보고 이렇단 얘기예요. 자, 얘는요 블럭 잡았죠? 순서 없는 목록이 여기서 클릭만 하면 돼요. B, I 옆에 B랑 I랑 옆에 B랑 I랑 옆에 점점점 세개 있죠?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그걸 누르시면요. 순서 없는 목록이 생겼어요. 근데 딱 들러붙었죠? 딱 들러붙었죠? 코드 한번 볼까요? 코드 보니까 UL 태그 열리고 자, 코드 봅니다. UL 태그가 열렸어요. 27번에. 그 다음에 35번에 UL이 닫혔어요. 그 다음에 28번에 보니까 열고 닫았어요. 29번에 보니까 열고 닫았어요. LI를. 계속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쭉쭉쭉. UL이 순서 없는 목록.
li는 리스트의 약자로 외우면 잘 외워져요. 리스트의 약자. 근데 ul은 뭐의 약자인지 좀 궁금할 수 있어요. 알면 좀 쉽게 외울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순서 없는 목록이죠? unordered list의 약자예요. unordered list. unordered list.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면 순서 있는은 ordered list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ordered list 이렇게 불러요. 순서 있는 목록 ordered list, 순서 없는 목록 unordered list 이렇게 외우면 되겠다. 순서 있는 목록 ordered list, 순서 없는 목록 unordered list 이렇게. 자. 자, 이거를 이렇게 보지만 말고요. F12번 눌러서 항상 브라우저로 보셔야 돼요. 브라우저로 보니까 점이, 네모난 점이 나와 있어요. 크롬, 익스플로러는 어떤가? 익스플로러랑 다 똑같이 사각형 점이 생겼네요. 그죠? 사각형 점이 생겼어요. 옛날엔 동그란 점이었는데 요즘은 사각형 점인가? 점의 모양도 다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 요거는 뭐 다음으로 하고. 자, 2000년대 작품 수용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벼랑 위의 포녀는요. 순서 있는 목록 여기 1, 3 보이시죠? 1, 3 그거 클릭하면 돼요. 1, 2, 3, 4 순서가 나오죠? 1, 3. 자, 얘도 이제 브라우저로 봅시다. 이렇게 나왔어요. 코드 보니까요, 아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39번째 줄에 OL 열리고 44번째 줄에 OL이 닫히고 각각 한 줄 한 줄 한 줄 LI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요, 미래소년 코난을 한번 클릭을 할게요. 미래소년은 코난을 클릭하면요, LI가 있고 UL이 있죠? UL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디자인이 이상하게 돼 있어가지고 UL이 되게 많아요. 얘네가 이상하게 막 눌러서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LI 바로 옆에 있는 UL 누르세요. 수영 씨, LI 바로 옆에 있는 UL 코드 누르세요. 자, 스타일리스트 갑니다. 자, New CSS Rule 태그 갑니다. New CSS Rule 태그 UL이 나와야 됩니다. UL 안 나오면 타자 치세요. 수영씨 UL 안 나오면 타자 치세요. 태그 하고 UL 나와야 돼요. UL 안 나오면 타자 쳐야 돼요. UL 오케이. 자, 일로 가서요. 지금 아까 네모나트라고요. 그래서 동그라미로 바꿔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리스트로 가요. 카테고리 리스트 디스크. 디스크가 동글동글한 거예요. 디스크. 디스크 오케이. 저장 브라우저 새로 고침. 동글동글해졌죠? 동글동글해졌죠? 수영씨 UL을 더블클릭해서, 자, 이제 이거 누르세요. 이제는 동그랗고 하얀 거로 바꾸세요. 요거 요, 여기 이거 눌러요. UL 여기 있는 거. 예, 더블클릭. 자, 아까 글로 가요. 디스크를 서클로 바꾸면, 우리 서클렌즈 있죠? 서클렌즈가 테두리만 까맣죠? 그래서 서클렌즈거든요. 서클 오케이. 자, 저장하고 브라우저로 봐야 돼요. 브라우저 이렇게 이렇게 됐죠?
다시 한번 거기 그 스타시트 여기 UL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요. 리스트가요. 세 가지가 디스크, 서클, 스퀘어 세 개가 순서 없는 목록에 쓰는 거예요. 디스크, 서클, 스퀘어 세 개가 순서 없는 목록에 쓰. 나머지는 다 순서 있는 목록이고요. 맨 밑에 노는 그거 1, 2, 3, 4도 안 나오고 점도 안 나오고 그게 논이에요. 아무것도 디자인 안 나오는 거. 1, 2, 3, 4 또는 동그라미 점, 네모 이거 안 나오는 거 그거를 블릿이라 부르거든요. 이거 세 개는요. 블릿이에요. 블릿. 요거 세 개는 블릿이에요. 순서 없는 목록에 들어가는 앞에 아이콘 있죠? 앞에 아이콘을 블릿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어쨌든 얘기만 한 거고요. 자, 이제는요. 그거 하나 해 볼게요. 순서 없는 목 순서 있는 목록인데요. 1, 2, 3, 4잖아요. 로마자로 바꿔 볼게요. 로마자. 자, UL 여기 클릭합니다. 아, UL이 아니고 OL이죠? OL 클릭합니다. OL 클릭합니다. OL 클릭합니다. New CSS rule 태그 OL입니다. OL 오케이 합니다. 리스트 갑니다. 리스트. 아까 로마자? 로마자 대문자? 로마자 대문자? 어퍼 로만 어플라이. 어퍼 로만 어플라이 나온다. 오케이. 저장. 여기 생겼죠? 우리 뭐 하면 여기 생깁니다. 수정할 땐 이걸로 가야 돼요. 처음에 한 번만 넣을 때만 이거고 수정은 이거로 갑니다. 여기 OL 여러 개 생기거나 UL 여러 개 생기면 안 돼요. 하나씩 갑니다. 새로 고침 들어갔죠.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